배우 한예슬 씨가 의료 사고를 주장하며 수술 부위 사진을 공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 사고를 당했다며 한 장의 사진을 게재한 한예슬 씨. 이어 수술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며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지방종은요, 인대나 힘줄, 혈관 등에 생기는 양성 종양 중 하나로 한예슬 씨는 왼쪽 겨드랑이 아래쪽을 수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번 수술을 진행한 병원 측은 지난 2일 수술을 시행한 뒤 흉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개, 제거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위 피부에 화상이 발생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가 치료된 뒤 남은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할 것을 제안하고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딱 한 번이라도 널 다시 볼 수 있다면. 누구니? 네, 배우 손예진 씨가요. 4월 영화배우 브랜드 평판 1위에 올랐네요. 지난달 개봉한 영화에서 소지섭 씨와 애절한 멜로 연기를 선보인 손예진 씨. 최근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한 종편 드라마에서 연하남의 마음을 훔친 예쁜 누나로 등장해서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손예진 브랜드는 링크 분석에서 예쁘다, 설레다, 아름답다가 높게 분석되었고요.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에는 정혜인, 소지섭, 예쁜 누나가 높게 분석되었습니다. 이 같은 여세를 몰아 두 달 연속 1위를 차지한 손예진 씨.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가요계 원조 요정이죠. SES 멤버들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한 바자회 현장. 따뜻한 마음을 나누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이번 바자회가 조금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좋은 일에 좀 참여하면서 팬들이랑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만드는 지금 10년째예요. 물건을 파느라 정신이 없는 바다 씨. 아무리 찾아봐도 유진 씨는 안 보이네요. 어디 계세요? 네, 최근 둘째를 임신한 유진 씨. 건강상의 문제로 안타깝게도 불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이핑크의 정은지, 배우 김소현 씨 등 많은 연예계 후배들이 참여해서 상대의 빈자리를 메꿨습니다. SES 선배님들이 좋은 일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저는 애장품을 냈어요. 경매 이벤트를 마지막으로 6시간여 동안 진행된 행사가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오늘 찾아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뜻깊은 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날 모인 수익금 전액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동물보호시민단체 등에 후원될 예정입니다. 팬들에게 받은 사랑만큼 오랜 시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SES의 선행, 많은 후배들의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기다려온 전설의 가수 조용필 씨가 불후의 명곡을 찾았네요. 안녕하세요. 조용필입니다. 영원한 오빠 조용필 씨의 등장에 큰 환호를 보내는 관객들. 이렇게 저희 조용필 씨 또한 설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KBS 스튜디오는 굉장히 오랜만이시죠? 20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 네. 네, 막상 아까 제 이름을 불렀을 때 무대가 열리면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그때 생각이 그렇죠. 갑자기 떠올라요. 예. 네. 제가 한 몇십 년 오래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80-90년대 상이란 상은 모두 휩쓸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조용필 씨 때문에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수상도 동시에 했던 적도 있었죠. 전년도 수상자가 나와서 이번 해 수상자를 발표하는 건데 그렇죠.
받아보니까 제 이름이 써 있어요. 예, 그때 당시 자료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수상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자 눈물을 왈칵 쏟는 조용필 씨.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좀 조금 민망했어요. 예. 예, 좀 미안하기도 하고. 진짜 많이 미안했다면 그냥 내 맘대로 다른 사람 이름 불러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이제. 그럼요. 주는 상은 감사하게 받아야겠죠. 자, 총 3부로 기획됐습니다. 조용필 특집. 1부에서는 아시아의 불꽃으로 강렬한 무대를 선보인 가수 김경호 씨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더욱 치열해지고 흥미진진해질 불후의 명곡 조용필 편 2부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배우 박원숙, 김영란, 김혜정, 박중금 씨까지 평균 나이 62세 여배우들의 공동체 생활을 담은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지난주에는요, 경남 남해의 해안도로에서 자전거 라이딩에 도전하는 이야기가 그려졌습니다. 자전거를 즐기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유난히 겁을 먹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잘 탄다, 잘 탄다. 그다음에 너 해. 너 혼자서 타봐. 아, 그래, 해봐. 아, 싫어. 못해. 진짜 너무 저 큰일 나오네. 큰일 난다. 내일 큰일 날 사람. 페달을. 아이고, 내일 큰일 할 사람이라서 얘는 못한대. 내일 큰일 할 사람이래. 내일 뭔 일을 하는 거야? 기다려봐. 정말. 말고? 자, 이때 자전거 초보 김영란 씨를 구원해줄 흑기사가 등장합니다. 챙겨주세요. 네, 자전거 전용 옷까지 차려입고 깜짝 등장한 배우 정한원 씨가 자전거 라이딩에 도우미로 나섰네요. 미치겠다. 영란 언니랑 커플 자전거 한번 타보세요. 영란 언니랑 커플 자전거. 그래. 아니, 속옷이 아까 안 탄다고 그러더니 남자가 타자니까 또 타네. 정한원 씨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2인용 자전거에 타보는 김영란 씨. 잠시 후 드디어 모두 함께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보며 해안도로를 질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네 여배우의 좌충우돌 리얼 동거기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지켜봐 주세요. 자, 이날 김동현 선수는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태어나서 수술하기 전까지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어요. 제가 학교를 입학할 때쯤에 이제 저를 불러도 반응이 시원치 않으니까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 청각장애 3급을 받은 거예요. 유인이 안 나오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후천적 청각장애를 앓게 된 김동현 선수. 어머니 입장에서는 듣다가 잘 못 깨지는 수술 후 힘든 재활 훈련 끝에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자 처음으로 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세요. 바로 월미도로 가서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첫 통화예요. 생애 태어난 23년 만에 처음 통화한 건데 그때 이제 어머니께 전화 드리면서 어머니 제가 이제 파도 소리가 들린다 하니까 홍보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강수파의 연애수첩이었습니다. 복순례이란 종목에 조금이나마 이제 기여.